목적지 주변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요양원. 노환으로 기억을 잃은 89세 노인이 옅은 숨을 고르고 있다. 유경재단. 아. 유경재단 때문에 예전에 저 만났던 기자예요. 오늘 잊어버렸어.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에 반응을 보였다. 박정희 대통령이시잖아. 네. 죽어도 못 잊는 우리 선생님. 유경재단에서 회장님이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삼남내를 위해서 남한테 요거 행동하지 말고 가꾸라고 했는데 이른바 박정희 유경수 숙모회 전 회장 이순희. 1929년생인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자다. 박근혜가 누구예요? 1937년 문경 보통학교에서 박정희를 처음 만났다. 누구 딸이에요?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회에도 참여한 그는 평생을 박정희를 기리는 데 바쳤다. 1990년에는 박정희 지지자 등을 모아 숙모회라는 단체도 만들었다. 순이가 원래 이제 회장적으로 해가 있는데 이래가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박근영을 모셔다가 제 팀에 쫓아내자 근데 이런 말이 나가 자꾸 이제 조직이 자꾸 되고 청와대에 있었던 그 경호원들하고 수행원들 우리를 많이 그때 많이 강담을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박정희의 자녀들과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1990년 이 씨가 이끌던 숙모회는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 박근혜를 등에 업고 유경재단을 좌지우지하던 최태민 목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순희 씨에 이어 숙모회 회장을 맡은 이영도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최태민이가 유경재단에서 자기 어린이 여관을 어린이들 건데 아방공을 차려놓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87년부터 있어 왔었고 또 두 동생이 그 최태민이의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청와대에 진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씨는 1989년 11월 당시 박근혜 이사장에게 최태민의 전횡 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큰 영예님으로 시작하는 6장 분량의 편지에는 박정희 유가족의 생활과 유경재단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빼곡히 담겨 있다. 최 회장으로 불린 최태민이 박근혜를 통제하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최 회장님이 큰 영예를 진실로 위하신다면 표면에 나서서 누구하고든 큰 영예와 화합을 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 회장님이 큰 영예님의 막후 인물로서 큰 영예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이처럼 초등학교 시절부터 박정희와 인연을 맺고 그 자녀들도 가까이 지켜봤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취재진과 여러 차례 만나 육성 증언을 남겼다. 총 4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 이 씨가 보고 들었던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유경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 파일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처음 공개되는 이 증언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1989년경
최태민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하고 둘이가 같이 썼어요. 그 방을 만났더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다리를 키 테이블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저 올려놓고 자빠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을 보고 네. 저 새끼 저거한테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네. 턱 자빠져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내가 저 새끼 괜히 나쁜 놈이구나 속으로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위치한 청운가. 1930년대 박정희가 3년간 하숙했던 집을 이 씨가 사비로 사들인 뒤 기념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개방했다. 1937년도 3월 초에 오셔가지고 40년 3월 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 6개월 계시다가 만주로 가셨습니다. 이 씨는 기념관에 박정희와 유경수의 영정을 걸고 제단도 설치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가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다고 한다. 박정희 유경수 추모사업회 회장이었던 박근혜는 이순희 씨 가족에게 청운가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위촉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씨는 청운가 문제로 박근혜 최태민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된다. 1989년 8월 박정희 유경수 추모사업회가 이 씨에게 보낸 한 장의 통고문이 발단이 됐다. 이 통고문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정과 재단을 철거하고 이 통고를 무시하면 청운각에 대한 폐문 조치를 하겠다고 이 씨를 협박했다. 통고문을 보낸 사람은 바로 박근혜였다. 박근혜는 왜 기념관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을 치우라고 했을까? 이 씨가 박근혜를 찾아가 이유를 따져묻자 놀랍게도 박근혜는 그것이 최태민의 뜻이라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최태민이 네. 최태민이의 기분이 상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우리가 명령대로 안 하니까 기분이 상해가 있으니까 네. 최태민이 기분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풀리면 모든 것이 최태민이가 아니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운영 못하는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박근혜가. 예, 예, 예. 영정과 재단을 철거하라는 이유도 기가 막혔다고 한다.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목사면은 기독교는 말이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잖아요. 예. 제사 지내면 우상한테 지낸다고 그러고. 박정희 숙무회장 이순희의 눈에 비친 박근혜는 그저 최태민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박근혜에게 최태민은 아버지인 박정희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다. 이 씨의 이런 주장은 당시 유경재단 관계자의 증언과 다름없었다. 겉으로는 박근혜가 이사장이었지만 유경재단이나 박정희 추모사업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건 최태민이었던 것이다. 박근혜는 이사장이고 네. 저 최태민이는 공문으로 해가 한 사무실에 책상을 나란히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직원들 결제는 어쨌든 공문은 결제권이 없으니까 박근혜한테 결제를 맡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박근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이가 신호를 하면 신호에 따라서 결제하고 안 결제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술은 뭐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그 박근혜가 최태민한테 꼼짝 못 하고 지어가지고 최태민이 시킨 대로 하고 뭐 두 사람은 그렇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